주변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오늘 뉴스레터에는 다음 뉴스가 포함됩니다. 불타는 드론맨, 손태진의 녹 치열하게 달려와 후련, 황영웅 질문엔 말 아껴. MBN 불타는 드론맨 톱 7위 대장정을 마침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손태진, 신성민, 수현, 김중현, 박민수공, 훈해녹 등 톱7은 14일 서울 마포구 누리꾼 스퀘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향후 계획 등을 전했다. 정상에 오른 손태진은 너무 감사한 상을 받았다. 결과 발표 직후 머릿속이 하얗게 됐다. 정신이 들기까지 며칠이 걸렸다. 일정이나 콘서트 준비 등으로 정신없는 일주일을 지냈다고 근황을 전했다. 이어 소속사 직원들이 5개월간 고생했다고 격려했다. 가족들과 함께 카자리도 가졌다. 이제야 조금 실감이 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성은 유튜브에서 경연 무대를 다시 보니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서도 후련했다고 말했다. 민수현은 경연 끝나고 매니저 역할을 했던 아버지와 대전에 내려갔다. 거기서 전에 다녔던 노래 교실을 찾아가 열심히 노래하고 에너지를 받고 왔다고 전했다. 김중현은 후련할 줄 알았는데 공허함이 밀려왔다고 했다. 박민수는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다. 매경연이 행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훈은 4인지를 500장 정도 구매해 고향에 갔다. 앞으로 동날만큼 열심히 사인을 해드리고 싶다고 했다. 애녹은 결승전이 끝나자마자 대학로로 가서 후배들을 만났다. 3월에 제가 참여하기로 했던 공연이 있었는데 몸이 많이 안 좋기도 하고 물리적 여건상 참여하지 못해 미안했다. 그런데도 후배들이 저를 응원해줬다고 전했다. 손태진은 팬텀싱어에 이어 불타는 드론맨에서도 우승했다. 그는 제가 성악을 전공했지만 크로스오버 가수로 활동하면서 한국 가요, 대중 가요, 트로트까지도 커버하면서 제 스타일로 해석해왔다. 앞으로도 어떤 벽을 세우기보단 저만의 해석으로 트로트가 또 한국 가요가 얼마나 아름다운 의미를 담겨 있는지 전파하는 목소리로 활동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또 1위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특히 응원 중에 손태진표 트로트 송태진이 장르라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 톱7의 트로트 선배들이 많으니 앞으로도 도움을 받아 활동해야 할 것 같다 고 덧붙였다. 이날 황영웅의 중도 하차는 단연 관심사였다. 그는 인기 순위 1위를 달리다가 과거 폭력상해 전과 등이 논란이 돼 결승전을 앞두고 하차했다. 이에 손태진이 어부 지리를 얻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했다. 손태진은 이에 대해 경연에 임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경연자들 입장에선 오히려 더 집중해서 각자의 무대에 최선을 다하는 게 우선이었다. 그만큼 서로 더 의지가 됐다며 앞으로도 대중들에게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다. 또 경연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장르를 통해 새로운 배움이 있었다. 트로트 1세대 중에서도 성악가가 많더라. 그렇게 열심히 해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미 뮤지컬 배우로 잘 알려진 애녹은 리셋할 수 있는, 재점검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불타는 드론맨에 참여하게 됐다. 경연에서 조금씩 올라가면서 인지도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었다. 그것이 티켓 파워로도 이어진다면 너무 좋을 거라 생각한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저희의 꿈이다. 많은 분들이 알아봐주는 음악을 하고 싶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불타는 드론맨 톱 13에 오른 13위는 오는 4월부터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부산, 고향, 광주 등을 무대로 전국 투어에 나선다. 종영 스페셜 방송 불타는 시상식과 불타는 디너쇼가 각각 14일, 21일 방송될 예정이다. 손태진은 4월에 있을 투어가 너무 기대된다. 공연장에서 느끼는 감동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경연 때의 모습도 공연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것들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응원해주는 분들 덕에 자신감이 생겼다. 저만의 색깔을 만들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손태진, 실명 위기 남편 절절한 고백에 뒤돌아 눈물, 불타는 드론맨,
불타는 드론맨, 톱7 송태진, 신성, 민수현, 김중현, 박민수, 공후운, 에녹이 국민대표단의 절절한 고백에 펑펑 눈물을 쏟는다. 21일 방송되는 MBN 불타는 드론맨, 이하 불트, 경연 종영 기념 특집 2부 불타는 디너쇼에서 탑7 송태진, 신성, 민수현, 김중현, 박민수, 공후운, 에녹이 출연해 뜨거운 무대를 펼친다. 현장에 모인 국민대표단의 고백을 직접 소개하고 이들이 원하는 신청곡을 불러주는 실시간 소통 뮤직 토크쇼에서 탑7 이하의 진심 담긴 무대가 코끝찡한 감동과 빵 터지는 웃음을 동시에 선물할 예정이다. 손태진은 후천적 이유로 눈이 보이지 않게 된 남편과 남편을 살뜰하게 보살피는 아내가 동시에 보낸 고백에 울컥하고 만다. 두 사람은 손태진의 타인을 들은 후 손태진의 찐팬 이랬다고 밝혔고 특히 남편은 힘든 일이 있어도 손태진의 노래를 들으면 싹 풀린다 고 환히 웃는다. 자신을 향한 조건 없는 팬심에 손태진은 등을 돌린 채 눈물을 뚝뚝 흘렸고 요새 좀 나이가 들었나 봐요 라는 말과 함께 애써 눈물을 닦아내 보는 이들을 뭉클하게 한다. 이어 손태진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모두 노래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는 진심을 전하고 노부부의 앞날을 축하하며 신곡 귀한 그대를 열창한다. 에녹은 에녹의 아버지가 방송에서 공개 구혼을 하는 장면을 보고 에녹과의 결혼을 결심했다는 무려 13살 연하 국민대표단의 도발적인 프러포즈에 진땀을 흘려 폭소를 자아낸다. 국민대표단은 에녹의 눈웃음과 골반 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며 두 눈에 하트를 띄우고 어머니와 같이 에녹을 향한 고해의 춤까지 추는 적극성으로 현장을 뒤집어 놓는다. 반대편에서 결사반대 에코호가 울려 퍼진 가운데 에녹은 나의 차는 환갑 아래면 가능이라는 쿨한 답변으로 또 한 번 환호를 이끈다. 골드미스터 에녹이 결혼 신청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궁금증을 일으킨다. 이외에도 김중현의 모든 지방 스케줄을 따라다니는 찐팬은 김중현과 찍은 투샷 속 자신의 모습에 충격을 받아 21kg을 감량했다고 고백한다. 또 7년 전남으로 세상을 떠난 아들과 꼭 닮은 공훈을 끌어안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린 어머니 팬의 모습에 탑7인 물론 먹 도경완과 김수찬까지 하염없이 눈물을 훔친다. 이에 더해 신성은 유방암과 갑상선암이 겹쳐 투병 중인 어머니를 위해 무대 아래로 내려가 손을 꼭 잡고 노래를 불러 현장을 먹먹하게 한다. 국민대표단의 생생한 이야기들이 전하는 감동과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 가득 담긴 탑7 이하의 열창에 대한 기대가 커진다. 제작진은 지난 3개월간 불트맨의 경연 과정을 제1처럼 함께해준 국민대표단의 진심과 애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고백들이 가득했다. 몇탑7 전원의 눈시울을 붉어지게 만든 각별한 개인사와 국민대표단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명곡 무대를 기대해달라 고 귀뜸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댓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최신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